안녕하세요, 박 팀장입니다. 저는 오늘 여기 도남지구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가 새로 이제 택지 개발을 했는 그런 동네죠.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빼곡하게 둘러싸여져 있고, 오늘은 이 아파트를 끼고 있는 중간에 항아리 상권에 있는 여기 단지의 상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. 오늘 상가 같은 경우는 입지가 일단 괜찮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영상 촬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이런 택지가 생겨나면 가장 중심적으로 또 이런 파리바게트 그리고 뭐 스타벅스, 레스킨 등이 생겨나죠. 오늘은 바로 그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. 또 하나의 중심지에 생겨나는 게 뭐 있겠습니까? 대형마트도 필요하고, 그리고 다이소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? 오늘은 앞으로 이쪽 동네의 가장 메인 번화가가 될 만한 위치이고요.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임대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1층에 있는 매물이고요. 그래서 바로 이 상가를 임차한 업체도 이제 유명한 프랜차이즈예요. 이제 맥주집이 들어오는데 세계호시를 터서 그렇게 맥주집이 들어옵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길목에 들어왔는데 바로 파리바게트 뒤쪽에 이쪽 라인에 보행자 통로는 여기 라인밖에 없습니다. 이 보행자 통로를 들어오면 여기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형마트가 이쪽에 들어오고요. 입점된 내역 보이시죠? 다이소 이렇게 입점이 되는 건물입니다.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상가는요, 이 에브리데이 그리고 다이소를 마주하고 있는 상가인데요, 바로 보이는 1층의 상가, 저기가 오늘 들어올 상가입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런 구분내 상가, 단지내 상가 입점된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입점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아동병원이 약 330평 정도 규모로 들어옵니다. 입원실이 있는 아동병원이고요. 그리고 약국과 각종 대리점 등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, 바로 중간에 있는 상가인데요, 바로 마트 앞 상가입니다. 이 상가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분양 면적은 62.05제곱미터, 전용 면적은 33.21제곱미터, 구평수 안산시, 분양 면적 18.7평, 전용 면적 10.05평입니다. 본 건물의 층수는 총 7층에 1층에 해당하는 상가이고요, 현재 분양 금액 3억 9,400만 원, 그리고 현재 임대 내역은 보증금 3,000에 월 140만 원에 계약이 된 상가입니다. 자, 상가 내역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. 이 뒤쪽 편에 보면 바로 저기 스타벅스가 앞에 건물로 들어옵니다. 그리고 그 뒤편에 위치한 상가이고요, 마트를 마주하고 있는 상가입니다. 저기 보면 식육점도 메인 코너 자리가 들어와 있고, 이 뒤쪽 편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고 먹거리 등이 형성될 위치가 아닐까 싶은데요. 오늘 이 도남지구에 이 매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물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학원이 임차된 상업시설도 있고요. 그리고 나는 1층을 분양을 받으려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, 좀 위층이지만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는 매물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. 현재 도남지구가 1층의 수익률은 약 5%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, 그 위층 2층 이상부터는 7에서 8%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. 무엇보다 또 이렇게 아파트 그리고 7000세대 대단지를 끼고 있는 상권이니까 이런 상업시설, 임대업 수익률 얘기도 좋은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,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